여러분, 더 이상 짐벌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오즈모 모바일 4이면 충분합니다. 이 오즈모 모바일 4로 여러분의 동영상을 마음껏 편하게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DJI사에서 나온 오즈모 모바일 4 짐벌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스트리밍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OM4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 짐벌과는 다른 그 모습을 띄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짐벌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이 제품은 오로지 제 3위로 구입해서 언박싱하는 영상입니다. 뒤쪽으로 들어 올리면 이거 4가 드러납니다. 네, 클램프는 동전 느낌이에요. 동전 한 100원짜리 동전 드는 느낌. 근데 생긴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 클램프가 있냐 없냐, 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여서, 그래서 뭐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겠죠, 마그네틱 클램프. 자, 한번 짐벌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짐벌 본체고요. 이거는 삼각대예요. 그래서 밑에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별도로 판매랑 안고 번들로 같이 제공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로드뷰 촬영을 할 때도 좀 더 높은 화각에서 촬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짐벌 본체의 무기는 딱 잡았을 때 너무 가볍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적당한 무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접을 때도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적당히 알아서 접히고 또 적당히 알아서 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이거든요. 물론 이게 오즈모 모바일 3부터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짐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좀 알아보니까는 아, 이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USB 타입 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C 포트면은 충전이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이거는 짐벌을 넣으라고 준 가방이죠. 한 번에 잘 들어가고 조금 빠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가방 안에 전부 다 들어가긴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솔직히 이거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이 삼각대는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수준인데, 이렇게 챙겨준 것만 해도 저는 되게 DJI에서 CS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스에서 한마디 더 하자면, 여기 보시면 DJI 케어 있죠? 이게 애플케어 플러스처럼 보증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서비스예요. 예전엔 없었는데 DJI 케어를 DJI사에서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즈모 모바일 4 짐벌을 전원을 켜고 DJI 미모 어플을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DJI 케어 가입 여부를 묻는 창이 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바로바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또 한국 결제대행 서비스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결제라고 다시 누르면 되거든요. 이런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창이 뜨죠. 주문 상세 보기를 눌러서 1년 플랜까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짐벌 같은 경우에는 짐벌을 꺼내서 또 이거 클램프에 끼운 다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오즈모 모바일 4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폰 SE2와 오즈모 모바일 4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 클램프와 아이폰 SE2를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을 쭉 당겨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오즈모 모바일 4를 펴줍니다. 잘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펴집니다. 다음 오즈모 모바일 4를 아이폰 SE2와 연결해줍니다. 자력이 굉장히 세서 그냥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탁 붙거든요. 네, 이렇게 탁 붙습니다. 떼볼까요? 뗄 때는 항상 이렇게, 네, 항상 다른 손을 이렇게 받침을 해놓고 팔부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규격이 있거든요. 규격에 맞춰서 이거를 부착을 시키셔야지 가장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이폰을 켜시고 다음 미모 어플을 접속을 해줍니다. 왼쪽 하단에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카메라 버튼에 들어가면은 검색종이 떠요.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M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페어링이 되는 거죠.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연결이어서 혹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서도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으로는 세로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로 모드로 변환을 하려면 M 버튼을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좌, 우, 상하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탈착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핸드폰 어플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M 버튼을 꾹 누르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꺼지면 알아서 짐벌이 힘을 잃죠. 클램프를 탈착해줍니다. 이것도 막 이렇게 힘들게 뺄 필요 없이 탈착을 시킬 때도 한 쪽을 벗긴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알아서 클램프가 크기가 줄어들면서 탁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빠르고 쉽게 또 그리고 스크래치가 가지 않게끔 탈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접어줍니다. 여기 부분에 접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네, 끌어당기면 알아서 접힙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고 빠르고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듯이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정말 DJI 모바일 4는 현존 최강의 스마트폰 짐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간편하고 안 무겁고 이렇게 부피도 크지 않고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소프트웨어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 만약에 로드뷰 컨텐츠를 하실 분이라면 사실 요즘 스마트폰 화질 다 괜찮거든요. LG폰을 쓰셔도 되고 삼성폰을 쓰셔도 되고 아이폰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 짐벌만큼은 좀 DJI사에서 나온 오즈모 모바일 4를 구매를 하셔서 좀 편리함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으니까요.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인트로 부분에 넣든 아웃트로 부분에 넣든 해서 별거 안 했는데도 정말 있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로드뷰 촬영할 때도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들도 잘 충실히 갖춰놨기 때문에 또 어플과의 연동성도 굉장히 좋고 블루투스 연결도 굉장히 빨라서 이래저래 굉장히 촬영하기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박싱 영상은 저도 아직 이거를 처음 언박싱 해본 거여서 이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거든요. 진짜 촬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전의 짐벌과 지금의 짐벌 이 두 개를 동시에 촬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 그것도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오즈모 모바일 4를 활용한 짐벌 촬영 영상을 한번 편집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